안녕하세요. 네이버 카페 코몽 운영자 충배입니다. 뉴스보다 빠른 뉴스. 코몽 특파원이 전해드리는 네이버 카페 코몽의 게시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울타다 대주주님께서 제가 올려주신 자료인데요. 뭐 카드라 통신을 인용해서 가져오신 자료인지 정확한 의학 근거를 가지고 오신 자료인지는 알수 없지만 일단 명확한 것은 아침부터 온갖 커뮤니티를 떠돌아다니면서 중복 자료라든지 뭐 고인물 자료를 긁고 긁어서 그렇게 뭐 어느 정도의 타 커뮤니티들의 인기글 그런 곳에 어느 정도 안착한 게시글을 주워다 오는 우리 물타다 대주주님의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우유를 먹으면 확실히 걸릴 확률이 높아진 암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 어디에서 긁어 왔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. 요 전립선 암을 뭐 확인하시려면 직장속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전립선 후면을 만져보면 전립선의 크기와 딱딱한 정도 주변 조직과의 관계를 짚어내는 직장 수지 검사로 진단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. 아주 뭐 개인이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, 이뭐 아몰랑 카드라 특파원에 의하면 전립선 암이 매일 두잔 이상 우유를 먹으면 50% 이상 증가를 한다고 하는데, 우리 우유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, 의학적인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이 수많은 커뮤니티에서 동일 내용으로 인기글에서 떠돌고 있는 자료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우리 물타다 대주주님의 게시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